시장의 핫한 뉴스들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한국엔 컴퍼니와 관련된 뉴스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일단락되나 했더니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일단 장녀 조희경 측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공개 매수를 지지한 건데요. 원인 제공자를 조현범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건강이 나쁜 아버지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 시장 자체를 어지럽혔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MBK 파트너스 측에서는 공개 매수가를 이제 2만 4천 원대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녀 조희경이 다시 한번 참전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HY와 효성 일가 측에서는 조현범 측에 서 있다라면서 몇몇 언론사 측에서는 조현범 쪽에서 이 가용 자금이 6천억 원에 달한다라는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러한 뉴스들 여러 가지 봤을 때 주가의 변동성은 다시 한번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주가의 변동성까지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 시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공시인데요. 테린페이퍼 측에서는 전주페이퍼와 이 전주원 파워를 인수한다라는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테린페이퍼는 글로벌 세야의 계열사이기도 합니다. 6,500억 원의 전주페이퍼와 전주원 파워를 인수를 한 건데요. 골판지 생선 능력 확대를 위한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까지 신문지를 생산하던 기업이었는데 골판지까지 생산 능력을 확대하면서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테린페이퍼 측에서는 다양한 지종 원지에 대한 생산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기업을 인수한 것이다라는 의견을 함께 밝혔습니다. 일단 호재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테린페이퍼의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고 가시죠. 네, 이번에는 라온피플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 시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입니다. 네, 라온피플은 AI 전문 기업인데요. TDG를 인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TDG라는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한국 클라우드 파트너사이기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와 관련된 전문 클라우드와 관련된 이 기업이기도 한데요. 재무적 투자자로는 아주 IB 그리고 SBI 인베스트 등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 라온피플의 주가뿐만이 아니라 아주 IB 그리고 SBI 인베스트의 주가 흐름 오늘 시장에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실까요? 앞서서 이화진 과장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이슈가 앞으로 자금이 들어올 만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의견들 제시가 되고 있는데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와 관련된 이 이슈가 이번 주에 이르면 발표될 것이다라는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대주주의 기준을 상향할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대주주 기준액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요. 10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상향되는 이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과세 회피 목적의 매도 물량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그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번 주에 어떻게 발표가 될지 그리고 시장의 훈풍을 불어다 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